노트에다가 아 이런 걸 해야겠다. 대충 스토리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캐릭터는 대충 이런 놈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스케치도 하고 때로는 글씨로 메모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노트 하잖아요. 그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어. 그럼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대략적인 스토리를 만들지. 그죠? 그럼 스토리를 만들 때 이 스토리 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 기본 요소가 뭐가 있어? 항상 우리가 무슨 저기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듯이 작문을 할 때 문장 작법에 뭐 몇 가지 요소 이런 거 배웠잖아. 그거랑 같아요. 시나리오도 마찬가지야. 우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요지가 뭐냐 이거야. 왜 내가 이걸 만드느냐 이거야. 응? 내가 지금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를 확실히 하고 시작을 해야지. 왜 만드는 거야. 그 작품이라는 건 작가의 생각이잖아. 작가의 의도가 거기 표현되어 있잖아. 감각의 저 작가가 갖고 있는 감성적인 요소가 거기에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선 내가 이 작품을 왜 만드는가 하는 그 방향이 뚜렷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지. 네. 그걸 뭐 뭐라 그래? 주제. 그렇지. 주제가 있어야 돼. 주제라는 거는 작가의 정신의 정신세계야. 어떤 의도로 내가 이 작품을 만듭니다라는 그 의도에 대한 포커스가 주제라는 걸로 표현된단 말이지. 그렇잖아. 주제가 없는 작품은 뭐하고 똑같아? 정신 나간 사람이 횡설수설하는 거랑 똑같아. 뭔 말인지 한참 듣고 봤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듣는 거랑 똑같이 되어버린다 이거야. 주제가 없는 작품은.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 소재. 그렇지.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어떤 요리를 만들 것인가 라는 걸 방향을 정해놓고 만들고 시장 가서 봐오잖아. 자료를. 그렇잖아. 내가 된장국을 된장찌개를 끓여야겠다. 그러면 시장 가서 된장 사고 두부 사고 뭐 많이 사오잖아. 그 방향이 정해져야 재료를 사온단 말이야. 그 사온 재료가 소재예요. 소재.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들. 이거를 적는 것도 좋지만은 이해를 하세요. 먼저 머릿속에 반영을 시키란 말이야. 이해를 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는 뭐가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필요해. 소재는 왜? 뭐야? 작품을 구성하는 재료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 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구성,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떤 스타일의 구성을 할 것인가가 또 중요해. 그거는 우리가 작문을 할 때 문체와 같아요. 문체. 작가가 어떤 국문학, 저기 어떤 소설가나 이런 시인이 글을 쓸 때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작가 나름대로의 고유한 문체라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그런 문체와 같은 하나의 그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스타일. 우리가 똑같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봐도 디즈니 스타일이 다르고 픽사 스타일이 다르고 조금씩 다른 거 느끼죠? 네? 그게 바로 그 회사 나름대로의 독특한 스타일이야.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은 기억은 못하겠지만은 뭐 루비스페어스라든가 하나바바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 회사에서 만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또 워너브라더스에서 만든 것 중에 대표가 뭐냐면 딱딱거리 같은 게 있잖아. 벅스버니. 그거와 월트 디즈니가 만든 애니메이션의 스타일과는 전혀 구별이 되지. 완전히 달라. 누가 봐도 당연히 확실히 달라. 그 스타일이야. 근데 그 스타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야 그것이 일종의 브랜드화가 됩니다. 브랜드화가 된다 이래요. 그것이 스타일이 오늘은 A 스타일이었다가 내일은 B 스타일이었다가 내일 모레는 C 스타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브랜드가 형성이 돼야 안 돼. 그 브랜드라는 건 왜 중요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을 시키는 하나의 장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코카콜라 병이 왜 맨날 그렇게 생겼어? 캔은 왜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붓에 글씨를 안 읽어보더라도 생긴 것만 얼핏 봐도 어 저건 콜라네? 금방 알지? 그건 뭐야? 벌써 내 머릿속에서 그 형태와 그 색깔이 이미 코카콜라라는 게 여기 머리에 박혀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노리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도 캐릭터라든가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그 스타일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선 여기서 볼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상영이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언트 자이언트라는 게 옛날 워너브라더스에서 극장용으로 만든 거에 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저기 위에 있는 저 인형이 그때 내가 저 작업을 위해서 갖고 있던 건데 팔이 하나가 도망갔어요. 자, 그 스토리보드 이렇게 이번 현재 그린 것과 같은 스토리보드를 그린 것을 릴로 바꾼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거칠지만 나름대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여기 음향 효과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 효과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지금 사운드가 들어가 있잖아. 대사, 다이얼로그도 나오고 음향 효과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릴을 만들 때는 사운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사운드 하나도 안 집어넣고 그림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지 알지? 자, 움직임은 거칠지만은 이 캐릭터가 하는 동작이 무슨 동작인지 전달이 돼야 안 돼. 되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릴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그렸던 이런 스타일을 그냥 찍어놓으면 이런 느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오는 게 많겠지. 그거를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림을 보강을 해줘야 돼. 그게 여러분이 두 번째로 해야 될 릴 작업이에요. 이렇게만 봐도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질지가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음악이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릴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운드 작업을 여기다 합해줘야 돼요. 사운드를 빼버리고 그림만 보여주면 이건 릴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카메라 웍도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 그지?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어? 접근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소위 트러킹 인, 트럭 아웃 다 나오잖아, 그지? 좋아, 트럭 아웃도 이제? 카메라 웍 들어가고, 사운드 작업 다 들어갔습니다. 바닥에다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거는 왜 쳤어? 투시. 그렇지. 투시도의 공간성, 공간감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이 작업은 종이에다가 한 작업이라기보다는 타블렛, PC에서 이제 바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종이에다 그려서 하는 것도 사실 똑같아요. 작업 자체를 종이에다 해서 옮기느냐 아니면 다이렉트로 컴퓨터에다 바로 해서 그려 집어넣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제목이 뭐예요?
아항의 전설. 여기서 여러분이 잘 지켜봐야 될 것이 어떤 그림을 그려야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동작이 일어나고 어떤 표정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문제를 잘 생각해야 돼. 여기서 그려야 되는 그림은 키포즈를 그려야 돼. 키포즈라는 거를 그려줘야 돼. 이게 설명이 돼. 패싱 포즈라든가 인비트를 그려버리면 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동작을 최소한으로 어떤 동작을 보여줘야 이 내용이 설명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그림의 그 어떤 그 포즈를 선택을 할 줄 알아요. 스토리보드에서 그려준 거 거의 그대로 완료가 됐지, 그죠? 응? 그러니까 이 스토리보드 릴은 거의, 특히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그 마지막 단계까지 그대로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 릴 과정에서 작품의 성패가 다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도 굉장히 다듬어진 그림을 그리고 있지. 그치? 이 정도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에 굉장히 그 숙달된 상당히 그 실력자가 그렸던가 아니면 여러 번 수정 작업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갔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많은 중간 과정이 있을 겁니다. 카메라 옷 보세요. 다 하지?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카메라 앵글이 수평 앵글이야? 전부 사각도 앵글이야? 그렇지. 올려다 보고 내려다 보고 굉장히 변화를 많이 주지. 그지? 빛이 팬입니다. 캐릭터가 같이 자리에 있고 배경이 지나가는 카메라 팬. 슬로우 팬. Your steady hand we all go down. Your position is about trust. I know that. Why wouldn't I know that? I'm the avatar. I know about trust.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릴은 뭐만 빠진 릴이냐면 내가 볼 때에는 인비트인과 패싱포즈와 인비트인 정도만 더 집어넣으면 완전히 완성으로 가는 정도까지 다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키 애니메이션까지를 완성시킨 것을 찍은 릴이야, 이게. 거의 그죠? 그 단계까지 완성이 된 거를 촬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한 다섯, 여섯, 일곱 번 단계 레벨까지 올라가줘야 이 정도까지 나와요. 물론 이 여기까지 갈 때 수많은 씬들이 감독의 지휘에 의해서 뭐 빠져나가기도 하고 새로 보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수정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번 수정되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지. 정말 몇십 번 할 수도 있고 몇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몇백 번까지 갈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spirits of water bear witness to these marks. Osaka, the mark of the wise. 이 양의 전설도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OEM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손 안 거쳐간 애니메이션 작품이 몇 개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작업을 해요. OEM 작업을 많이 해요. 지금 배경을 아주 컬러까지 집어넣었지. 이제 시퀀스 단위로 저렇게 씬, 마스터 씬을 이렇게 컬러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이 종이 날아가는 거 봐. 여러분들 같으면 종이 날아가는 거 한 개 정도 그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고 말로 떼어보지 나가지. 결국은 종이가 휘날리는 걸 다 그려서 표현을 해줘야 돼.